아니 청순한데요. 선글라스 뒤에 이름 미모가 숨어 있었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치는 수제 선글라스만 고집을 한다고 합니다. 안경이 그냥 제가 쓰던 안경인데 강아지들 쓰는 안경은 따로 없어요. 그렇죠. 또치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치의 머리에 맞지 않아 선글라스가 벗겨지는 불상사에 대비해서 또치의 머리 크기에 딱 맞춰서 선글라스를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수제품이 좋긴 좋죠. 맞추네요. 턱 아래로. 또치는 어디를 가도 늘 엄마와 함께 합니다. 또치 엄마, 또치 엄마, 아이고. 또치 엄마. 아니, 진한 애정 흔적을 언제나 부러워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빠입니다. 내보다 뭐 또치도 덜 귀여워하니까 내가 뭐 할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못해요. 뭐 둘이 장난 잘 치고 뭐 노니까는. 아니 아버님도 저렇게 안아주시는데요? 나는 잘 안아줘. 아저씨 셈이 날 법도 한데. 뽀뽀하지 마. 또치는 이런 아빠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뽀뽀하지 마. 괜찮아 또치 뽀해. 뽀뽀하지 마. 친부모 자식보다도 더 끈끈한 이 청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개들도 또치처럼 선글라스를 좋아할까요? 우리 또치는 잘 쓰는데 또또는 어떤가 한번 씌워봐. 또똥 이게는 선글라스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니 놀란 것 같은데 눈을 치켜뜨지더니만은 많이 보던 모습 선글라스 속에 세상이 유난인지 이상하다 냉큼 벗어버립니다. 보통은 저렇게 하죠. 걸려서 다리가 걸렸어. 어떡해. 아이고 당황하셨어요. 패션스타 되기 정말 힘들구나. 다시 한번 도전.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얼음 됐어요. 얼음. 얼마나 놀랐는지 꼬리털 하나 꼼짝하진 않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는데 어이구 저러다가 눈 돌아가겠어. 눈 돌아가. 결국 또 실패. 아이고 안 되겠네요. 예, 넌 이런 걸 어떻게 쓰냐. 역시 선글라스는 또치의 운명인가 여기 봅니다. 여기 또또는 씌워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지 위로 쳐다보고 그래요. 금방 벗어버리더라고요. 틀리긴 틀리네. 우리 또치가 확실히 좀 특별하긴 특별하네. 네. 선글라스에 질색하는 다른 개들과는 달리 선글라스 없이는 못 사는 또치. 혹시 눈에 문제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아, 글쎄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꽃이. 아, 꽃이 왔네. 예. 예,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니까 좀 특이하죠. 다른 개들은 안 끼는데. 네. 정밀하게 시력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휴, 시력 검사를 하나 보죠, 개들도. 네. 그렇지, 그렇지. 선글라스를 벗으니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 시간 좀 주세요. 또 제 눈을 여러 가지로 검사해 본 결과는 눈물량은 정상으로. 뭐 각결막염도 없고 보통 이 정도 나이면 백내장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백내장도 없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치는. 개들이 선글라스 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나쁜가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사실 수정체라든지 눈에는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개들이 끼지를 않아서 그렇지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백내장이 오히려 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선글라스 덕분에 눈이 오히려 건강하다니 엄마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관리 잘한 거네요. 그렇죠. 한참 동안 안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은근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마침 게 눈 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날 오후 가자 목욕 아이차케 가러 가자. 아이 착해. 또치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욕 시간입니다. 시원하지? 목욕하는 거 시원하지? 또치 시원하지?
어머, 이거 뭐예요? 목욕 중에도 썬 거라.